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아빠 장근호.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아들 장효인. 우리는 아빠와 아들 스타일. 부르실 노래는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 강남스타일.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, 커피 한 잔에 여유를 나는 품격 있는 여자,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, 그런 반전 있는 여자. 나는 사나이,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, 커피 식기도 전에 월샷 때 사나이,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린 사나이, 그런 사나이. 강남스타일. 아니 아빠와 아들. 예. 야, 참 대단하십니다. 이철로 오세요. 가운데로 더. 예. 아빠랑 가끔 이렇게 노래하고 춤도 춰요? 네. 오. 거짓말입니다. 왜요? 요거 한다고. 아. 잠깐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. 예, 그래요. 원래 아빠 아들은 그래. 근데 너무 세련된 아빠네요. 예, 아빠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? 항상이요. 오.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사이가 좋아요? 엄청 좋아요. 엄마 어디 있어요? 저기 있어요. 엄마 어디? 손 일어나 봐요, 엄마. 엄마도 강남스타일 한번 해보세요. 강남스타일. 어이, 어이, 어이. 야, 이 가정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, 행복할 것 같아요. 그 아까 보니까 춤 잘 추는 거 있던데, 예, 슬리페? 예. 어, 그거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? 어, 마이크 내가 들어줄게. 어. 자, 갑니다. 어, 아빠 들어, 아빠. 알았어. 엄마 이리 와. 엄마 이리 와봐. 엄마 와봐. 이 집은 세트로 봐야 됩니다. 자, 이리 와. 자, 아들 출발하고 아들 출발하고 어 아빠 출발하고 그다음에 엄마 출발해요. 자, 아들부터 음악 주세요. 출발. 자, 엄마도. 자, 계속. 돕니다. 자, 엄마 들어가시대. 저기 우리 이렇게 잘하면 우리 건반하는 써니 씨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. 써니 씨 한번 나와주세요. 우리 지난번에 녹화하다가 너무너무 잘해서. 그렇지. 아이, 좋아. 좋아. 좋아요, 아주. 자, 누나 가르쳐줘야 돼. 어, 둘이. 자, 마이크 아빠 받아주고요. 자, 갑니다. 출발. 하야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. 더 빨리. 예. 뭐야. 여기. 일로 와봐. 괜찮아? 안 힘들어? 힘들어요. 힘들어. 조금만 더 하자. 정말 잘하는 아저씨가 있어. 우리 중선이 형. 우리
아, 우리 신대동 악단에서 체중을 맡고 계시거든요. 형님 한번 가자. 예, 자, 자 한번 딱 이제 가는 거 제대로 해야 돼요. 예, 원래 웃기게 하는 분 아니야. 자 출발. 어이. 아 형님 스케이트 타세요? 네네. 아, 잘 돼, 잘 돼. 어, 잘 하시네요. 예,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. 우리 거제에서 멋진 아빠와 아들을 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프로갓. 제자리에 섰 핫들 우야구 택견 외길 인생. 18년 박세진, 17년 원년주, 16년 원하영 인사드립니다. 부르실 노래는 날바 귀순. 멋졌습니다. 너무나 멋졌어요. 와 진짜 감동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떤 팀이에요? 저희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지오 택견 공연단입니다. 택견 공연단? 예. 와 근데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기가 막혔어요. 저희가 이제 봉사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택견도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. 그 택견으로 이렇게 딱 발로 차서 네. 뭐 이런데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? 어. 나 여기 한 번만 딱 해서 딱 멈추게. 네. 아 믿어. 딱 여기. 딱 여기. 아니. 좀 제가 촌사람이라서 연예인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보는데. 아니, 나도 여자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어. 아 그렇습니까? 진짜 제대로 한번. 맞을 짓 많이 했거든요. 기분 좋은데? 우리 꽁트로 한번 하자. 여보 미안해 라고. 지금 몇 시야? 여보 미안해. 맨날 이렇게 늦게 와 하고 한번 탁 한번 해주세요. 저 여보, 지금 몇 시야 이게 진짜? 저 여보 미안해. 지금 몇 시야? 애들하고 술 먹다가 술값이 너무 많아서 나가서.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? 떨어질 거야 나. 네? 뭐라고요? 에이 가! 단장님 한번 맞아보실래요? 우리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아, 네. 제가 그래서 시범 조교 두 분을 더 모셔왔거든요. 네네. 시범 조교 나와주세요. 자, 자 택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택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택견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술로서 상대방을 다치지 않고 밀어차는 공격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놀이자 경기 무술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승리 기술이 두 가지 있는데요. 제일 먼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얼굴을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상대방을 밀어 넘기는 기술이 있고요. 아니면 너도 늦게 들어왔어? 발로 이렇게 걸어 넘기는 기술이 있습니다. 몇 시에 들어온겨? 너무 좋다. 너무 멋있어서 이거 이크 에크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네. 이크 에크.
잘하시네요. 그죠? 예, 네, 근데 태교 하나면 보통 이 괴그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네.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, 보세요. 이렇게 아니라니까요. 이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맞아요. 나 배웠어요. 아, 다시 배우셔야겠네요. 해 보세요.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. 오! 멋진 시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K-POP과 택견의 콜라보 무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박수로 하겠습니다. 쳐주세요. 멋졌습니다.